일단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거는 제일모직의 빔폴 전체 6개 브랜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1년 내뭐 2년 뭐 이렇게 요소를 그러니까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키워드를 좀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특별히 그중에서 이제 프랙티컬이라는 것과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좀더 상반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컬에는 프랙티컬 라이프스타일이 있겠고 그리고 프랙티컬 스타일, 프랙티컬 펑션, 그리고 프랙티컬 아이디어, 그다음에 유니크에는 유니크 스타일, 스타일링, 그리고 유니크 익스프레션이 있겠습니다. 기능성이 고려되어진 그래서 일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아웃도어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회사에서 그리고 많이 런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올과 내년에 굉장히 런칭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트렌드이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에센셜한 아이템들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몸담고 있는 빔폴 브랜드가 좀 많이 매출이 작년 올해 비교적 힘든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또 경기 침체가 되면 TD 브랜드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단지 드라마랑 같이 엮여서만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와 함께 그 에센셜한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지면서 오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스타일리시하게 잘 버무려져서 그래서 TD 브랜드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았었고 유틸리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친호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트렌드한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카키라인입니다. 그리고 걔도 여러 디자이너, 특히 뭐 스텔라 맥카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베이직하고 좀 에센셜하고 기본적인 아이템의 이미지, 그리고 가격이 스타일리시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더 극복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클로에라든가 그리고 저기 셀린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지금 탑 트렌드한 브랜드인데 이러한 브랜드들이 지금 클래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굉장히 모던하게 재해석하여서 그 제안을 했는데 올해 내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요번에 파리 컬렉션에서 실제로 한달 전에 끝난 파리 컬렉션에서 극찬을 받은 브랜드 셀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미니멀한 것이 제네 미니멀한 것이 아니라 소피스케이트한 미니멀한 그런 느낌들을 갖고 가지는 부분들은 패션이라든가 패션과 함께 지금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이제 액세서리라는 개념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의 스타일하고 굉장히 같이 가지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미니멀한 느낌으로 대두될 넥스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기후 온난화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뭐 여름이 길어지거나 겨울이 짧아지거나 이런 부분으로 패션 쪽에서는 더 이상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후 온난화란 기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과 낮과 저녁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봄이지만 2월의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고 옷을 입어야 되는 소비자가 밖을 향 나가는 소비자의 환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소재 개발을 통해서 넥글로에서 히텍이라는 아이템은 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도 그 일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깅스라고 해서 지금 레깅스와 진과 결합된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타킹 같은 레깅스를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타일이 있는 레깅스 같은 터치를 갖고 있지만 데님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원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싼걸 샀기 때문에 스타일이 없는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내 스타일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소비자, 스마트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재 개발을 통해서
트랜스포밍이 가능한 아이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르노라고 하는 거기에 프로젝트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렇게 그 패커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커블 시리즈인데 그 소재는 메모리 소재로 굉장히 이렇게 구겼을 때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탁 피면 트렌치코트가 되는데 행정적으로 담당하는데 헤르노의 저기 그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는 이건희 회장님이 입으시는 정도의 굉장히 고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유니크,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나 어떤 격으로 보면 굉장히 명품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아주 자유롭게 위트 있게 기능을 디자인에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온난화뿐 아니라 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서 디자인에 어떤 위트를 넣어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몽클레르라고 하는 그 패딩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운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원래는 산악용으로 되어지는 그런 전문 그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자기의 전문성과 그리고 패션성을 같이 가미하기 위해서 여러 디자이너들과 탑 디자이너가 콜라보레이션해서 실제로 그 브랜드는 정말 점퍼를 해야 되는 브랜드고 다운을 해야 되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지금 그 가장 실용적인 그 패션 쪽에서는 몽클레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오히려 기능만 갖고 있었는데 스타일과 믹스돼서 새로운 기능과 스타일을 믹스하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저는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SPA형, 그러니까 자라나 H&M, 얼마 전에 들어왔는 H&M은 얼마 전에 들어왔지만 자라나 H&M이 약간 SPA형의 어떤 1세대의 모습이라 그러면 저는 유니클로는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브랜드가 주목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소비자는 이제 아주 내가 싼 것을 샀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때 이제 옷의 스타일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히스토리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베이직한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유니클로가 앞으로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한 그런 SPA형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션 라이프스타일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보면은 파워숄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올해 전반적으로 패션 쪽에 80년대식의 어떤 실루엣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였고 지금도 그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해석한 부분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유니크한 것이 가장 보편적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태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니크한 것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컬한 부분에서 네 가지를 잡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멀티 펑셔널한 패션 트렌드는 그거는 소재의 개발과 함께 앞으로도 그게 유니클로 가장 그 가격이 리즈너블한 유니클로에서부터 가장 하이 패션까지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재와 함께 그 기후변화와 함께 소비자가 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주목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특히 뭐 옷만을 위한 디자이너는 여기 디자인과 관계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옷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자기를 디자인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굉장히 앞으로도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